미국 공군은 만 사흘 동안 냉랭한 물속에 잠겨있던 신기한 용기를 건져냈습니다. 이 용기는 속박된 상태의 인내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달나라 여행에 도움이 될 지식을 얻기 위한 이 모험은 겁없는 공군 병장 브루스군의 지원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외양으로 봐서는 별로 공포를 맛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 무서운 시련이 끝난 후에 생략적인 변화를 검토받으면서 사흘 동안의 시험 중 가장 괴로웠던 것은 권태와 발의 저려움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욱은 미국은 브루스군과 같은 지원자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드디어는 달나라의 인간을 도착시킬 것입니다. 마릴린 문로 양은 할리우드 스타디오에서 새로운 희극 영화 사랑을 합시다의 주연 남배우들을 소개하는 신문인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문로 양은 신문 사진을 위해서 이번 영화의 남주인공인 이브몽땅 군과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 왈드 씨의 축하를 받은 문로 양은 또 다른 숭배자인 영국 배우 화이트 양을 만났습니다. 과장한 포즈와 더불어 그를 기쁘게 해준 것은 이번 영화가 문로 양의 최고의 작품이 되리라는 제작자의 말이었습니다. 이태리의 눈 덮인 계곡에서 지금 미국의 2인조 눈썰매팀이 세계 선수권을 얻고자 보글보글한 얼음길을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서부 독일의 넘버원 팀도 이 험준한 올림픽 코스에 도전했습니다만은 한 번 뒤집히는 바람에 제2위를 차지했습니다. 3년째 계속해서 우승한 몬티군이 조종하는 이태리 팀은 16개의 가부를 가진 이 코스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고 속도로 골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 선수권을 획득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서는 올림픽 스키 예선 경기가 개최되어 선수들은 제각기 멋진 폼으로 흰 눈이를 날랐습니다. 먼저 콜로라도주의 안스켄 군, 다음은 로버트 웨딘 군. 미 육군 출신의 안드류 군은 눈을 몰아오는 가벼운 질풍 속에서도 깨끗하게 착륙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멋진 점핑을 보여준 선수는 달라스 출신의 고드라렉 군이었습니다.